4번부터 내리막당이 나서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래도 좀 잘 하셨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좋은 장이에요. 편안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장이에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2012년까지 대형주에 미쳐 있었어요. 2013년까지도 대형주에 미쳐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소형주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죠. 지금 또 중소형주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좌를 이번엔 이렇게 뭐 9,700으로 5억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1년에 20%만 먹으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5배는 못 가고 4배는 못 가더라도 더블은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블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어떤 졸업생하고, 내 공부를 한 졸업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디 다른 사이트 전문가가 수익 내준다고 해서 따라간 모양이야. 다른 사이트. 근데 막 엉엉 울어. 그게 왜 우냐니까, 수익 날 종목은 전문가가 팔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팔았는가 봐. 그리고 못난이만 가지고 있고, 지금 계좌가 엉망인가 봐. 계좌를 열고 싶지가 않대. 주식을 팔 때가 있거든요. 고점에 올라오기 전에 신고가만 나면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고가를 사야 돼요. 그래서, 매매가 아주 잘못돼가지고 꼬여가지고 너무나 힘든가 봐요. 주식을 그만두고 싶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졸업생 중에도 뭔가 그 방향을 잊어버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노크를 하세요. 제가 왜 원인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알죠? 투자가들은 대개 보면은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나도 고집이 좀 있다. 한 고집 한다. 1번 눌러봐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계좌가 이쁘질 않아요. 주가는 왼수 같은 놈 새끼예요. 내 고집과 반대로 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얘야,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 얘야, 시세를 그냥 따라가.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친구가 세일트리온을 가지고 있대요, 세일트리온. 근데 세일트리온이 저번에 미국발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사가지고 조금 먹었는가 봐. 그날 팔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 2020년까지 가지고 가신다고. 응? 지가 결정을 해버려. 다 투자가들은. 그리고 뭔가 좋은 얘기에 완전히 취해 있어. 여러분, 스토리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업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성장주의 스토리에 취해 있는 분들 꼭이말 들으세요.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쓰세요. 이 책을 꼭 한번 권해주고 싶어요. 지금 뭔가 자기 고집에 성장주를 붙잡고 제약바이오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올인한 놈들. 이책꼭 보세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주식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응? 잘할 수 있냐? 책을 뭐 읽었냐? 그럼 주말에 내가 책이 8권이 주문했어요. 주말에 내가 그 책에 3권을 읽었어. 3권.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나같이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부자 아빠가 추천하는 책을 7번씩 읽으세요. 자,
한 권의 추천, 전문가의 추천 도서는 200권 읽을 때 하나 나와. 그러니까 나는 저기 알라딘 서점에서 프렌티넘 회원이야. 그러면 책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사야 되는 거야. 몇십만 원씩 사면 회원 등급을 줘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책한 권은 200권은 이거에 나오는 거니까 전문가 추천한 책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책을 일곱 번 읽으세요. 쓰세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책 일곱 번을 읽어라. 일곱 번이 중요해. 밑줄 긋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물어봐요. 아빠. 그 다음에 차트 많이 봐야 돼요.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 저 주말에 차트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요, 차트도 하루에 두 번씩, 여섯 번은 본것 같아. 차트를 여섯 번 정도 보면 은혜가 막 나와. 은혜가 하늘에서 솔솔 쏟아진다 그러죠?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막 내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린다고 하잖아. 전 종목을 한 여섯 번 주말에 봐봐. 은혜가 내릴 테니까. 단 조심하세요. 시세가 끝난, 시장이, 주말 시장이 끝난 주봉을 볼 때는 금요일 장 끝난 이후에 봐야 돼. 주말 장 끝난 이후에 술 처먹지 말고, 소주 처먹지 말고, 아, 이번에 막걸리 한잔 먹고 싶던데, 진짜. 에이, 감기 걸려가지고 막걸리 못 먹었네. 주봉을 보라고. 그러면 그냥 전 종목을 쫙 보고 나면은 그냥 종목이 쫙 보이지. 알았어요? 근데 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요? 그냥 부자 아빠한테 맡기면 되지. 작년에 말이야. 15까지는 인간이, 뭐, 카카오에다가 몰빵 쳤다고 말이야. 그 부인이 나한테 진단을 해달라고 맨날 찾아오고 막, 무언 전화하고 막, 남편이 10억을 질렀대. 주식 경력이 20년이 된다나? 에? 그래서 내가 그랬지. 분산 투자하세요. VIP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10억 가지고 그렇게 질르셨으면은. 지금 작살 났잖아요. 아빠 말대로 분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사는 거. 지금 여기까지 고생했으면서 뭔가 배웠죠. 아, 그래.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돼. 특정한, 기꾼역이 드는 데 투자하지 말아야 돼.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이 그말 아니에요? 여기서 카카오하고 합병하니까 뭐, 응? 알리바마 후속이니 뭐니 해서 그냥 내가 이걸로 그냥 더 올라가면 돈을 벌어야지 하는데 차트가 얘기하잖아요. 야, 6만 8천 원짜리가 18만 36, 18, 3배 갔으면 됐지. 어떻게 바로 가냐, 이 새끼야. 저기 산 놈들 거는 조정 받아야지 이 소리잖아요. 이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목에다가 캬, 몰빵 쳐가지고 그것도 신용으로 샀대. 10억을. 신용으로 사가지고 더 올라가면 순이 엄마한테 판다고? 도둑놈 심보냐. 누가 내 돈을, 네가 투기한 걸 누가 사주냐? 이 도둑놈 심보 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많이 올라간 종목 사놓고 지금 더 올라가면 순이 엄마한테 팔아야지. 더 올라가면 내가 팔아야지. 더 사줄 놈 없어. 니놈이 고점 잡은겨.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거기가 고점이야. 고점은 딴거 없어. 머릿속에서 꿈이 나올 때 거기가 고점이야. 쓰세요. 내가 아주 몰빵 치고 싶을 때. 내가 왕창 사가지고 더 올라가면 순이 엄마한테 팔고 싶을 때 거기가 고점이야. 쓰세요. 적어도 부자 아빠 옆에 있는 여러분은 그런 실수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되잖아요. 20년 했다는 인간이, 아이고, 아이고, 속 터져.
그잖아요. 네. 아주 도둑놈 심 도둑.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누구 돈을 뺏어가요? 도둑놈 심보 쓰는 놈들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주식시장 참 공평해요. 예. 네. 예? 네? 주식시장 공평하죠? 예, 착한 마음으로. 예, 마음의 사업이라는 게 딱 맞는 게 마음의 사업. 왜 마음의 사업이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니까 시장이 참 공평하죠? 또 쓰세요. 마음은 착한 마음.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야. 무슨 착한? 착한 마음의 사업 쓰세요. 도둑놈 심보를 쓰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돈은 다 뺏어가는 거죠. 시장이. 다 알아서 재판을 합니다. 내 놈이 도둑놈 심보를 쓰고 있구나. 여기도 그런 놈들 몇 놈 있네.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네. 그죠? 여기 주님은 여기 주님은 구루 주자니까 오해는 하지 마라. 오해는 하지 마라. 에. 주님 앞에 회개하라. 여기서 나는 주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구루 주자입니다. 예? 예, 참고만 하세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우리 연구하잖아요. 그 주자예요. 별 의미 없어요. 예, 주님 앞에 회개하라. 그게 마음의 사업이라는 게 참 그것도 착한 마음 사업이라는 게 일리가 가죠. 공감하시죠? 좌석한 놈들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수년만 팔라고 그러지 말고 남들이 버리는 데서 사주란 말이야. 남들이 버리는 데. 아 주가가 버려 떨어져서 힘들겠다 애들이. 내가 사줘야지. 얼마나 착한 마음이야. 그러면 어디서 하게 돼? 여기서 하게 되잖아. 여기. 그러면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거야. 이런 데. 아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구나. 아이고 우르르 떨어지네. 아이고 애들이 너무 힘들겠다. 하락을 멈추게 해주자.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에? 하락을 멈추게 해주려고 사는 거 아니야. 에? 에. 저 올라가면 여기서 도둑놈 심보를 써가지고 에? 더 올려주면 예? 순이 엄마한테 팔아? 네가 똑똑한 놈인 줄 알아? 주식장은 똑똑한 놈이 최고 바보야. 주식장엔 똑똑한 놈 돈을 다 뺏어가는 게. 회똑똑이라고 하는 게 그런 놈들을 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마음을 갈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주식은 사업이에요. 주식은 사업입니다. 주식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투자해야 돼요. 사업을 배우면서 여러분 돈을 투자하는 책 사는 데 투자하고 예? 네? 전문가 강의 듣는 데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빠가지고요. 방에 들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책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돈만 보고 싶대. 그냥은 안 주더라고. 예, 참 묘하죠? 그냥은 안 줘. 그냥은 안 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얘기들이 전부 집단화입니다. 집단화. 남의 얘기 들으신 거예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주식은 수급이 우선 대중이 많이 가진 종목 못 간다. 이거 있잖아요.
자, 대중이 많이 가진 종목들 몇개 볼까요? 자, 언론에 기사 나온 거, 회장님 얼굴 나온 것들. 요번에 셀트리온 회장님 기사 났던데, 그지? 자, 보세요. 회장님 기사 났던 것들 전체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한미약품 났었죠? 한미약품 이전에 아모레 이거 회장님 사진 나와서 제가 여기서 다 모아놨어요. 여기 회장님 나왔습니다. 여기 회장님, 여기. 회장님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도 회장님 나왔어요. 이런 종목은 다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삼미식품 회장님 나왔어요. 우리 그 연구소 벽에 다 붙여놔서 신문 오래 가지고 내가 싹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예. 그죠? 회장님 사진, 요번에 셀트리온 나왔더만. 회장님. 미국 뭐, 거시기 한다고 셀트리온이 나왔어, 셀트리온. 나왔잖아요. 요날 나왔잖아요, 요날. 요날 나오고 그냥 짱땜선 맞아버렸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물 건너간 종목들 많이 들고, 물 건너간 거 많이 들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요새 보세요. 호텔신라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부진 씨 사진 나왔죠? 이게 작살났잖아요. 지금 더 사면 안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요. 2천 원, 3천 원대 샀던 종목이고 10,000원대 샀던 종목인데 왜 여러분들 10만 원 가지고 올리 주가는 다 핑계요. 이렇게 올라가면 못 가는겨. 이거 누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여기서 못 가는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인위적입니다.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셔요? 주가는 인위적이다. 쓰세요. 그럼 개새끼들 진작 올라가지 왜 이제서 올라가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 증거가 있잖아요. 누군가 매일매일 종가를 관리하죠. 그죠? 누군가 종가를 더 주고 사기 때문에 주가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올라갈 때 종가를 보면은 이 종가가 누군가 주말 되면 빡빡 들어서 양선을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 이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가만 놔두면요, 주식은요, 다 내려와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관리하지 않으면 내려오는 겁니다. 알죠? 관리하지 않으면 내려온다. 그건 철학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엄청난 큰 장이 온다는 걸 종합지수 차트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종합지수로 보면은 차트를 종합지수가 이번에 옵션 만기일 날 전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옵션 만기일 날 크게 흔들리겠다. 근데 딱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옵션 만기일 날딱한 방에 크게 흔들리긴 흔들렸어요. 어디로? 그 방향으로. 여러분 옵션 만기일에 오는 전략이 보면요. 대개 그 방향에서 청산을 많이 합니다. 무슨 방향이죠? 가든 방향에서. 21일평선이 누워있으면 이 방향이죠. 이게 옵션 만기일 근처일 거예요. 어느 방향? 이 방향. 변곡이 오면요. 자꾸 그 방향에서 요건 외워두셔야 돼요. 지가 가고자 하는 21일평선의 방향과 21일평선이 빨간 선이거든요. 빨간 선과 같이 가려고 그래요. 나와요. 21일평선 평균선을 보면 요 21일평선이 빨간 선이에요. 이 빨간 선을
가는 방향에서 청산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지수가 어때요? 아주 강하게 장기평선도를 이 장기평선들을 단숨에 뚫어버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저항선이거든요. 단기평선이 저항선인데 그것도 신고가로 뚫었어요. 의미 있는 거죠. 시장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못 갔어요. 다른 나라보다. 근데 지난번에 그 유효한 거죠.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잖아요. 세계 혁신 경제 국가로서의 3년 연속 1등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건 데이터예요. 기본적 분석이라고요. 특허권, 하이테크 기술, 그죠? 부가가치 산업, 연구개발. 재밌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독일을 누르고 일본을 눌렀다는 거. 여기 보니까 유럽에도 막만한 회사가 있어요. 스웨덴하고 스위질랜드가 대단한 나라예요. 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눌렀죠. 여기서 우리가 창안에 우리가 지금 업황 중에서 뒤져진 업황이 금융업 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융산업을 여러분이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금융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시면 돼요. 결국 가만히 보면요. 다우지수 100년, 110년 차트인가요 이게? 110년 차트인데 이렇게 100년 동안 올라가는 게 뭘까? 결국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는 건 그거죠. 다우가 항상 그렇게 대단했던 혁신경제국이었다는 거죠. 남보다 앞서가는 신기술이 많았잖아요. 결국 기술이 부가가치 산업이 되어야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세계에 쓸었어요. 스마트폰을 세계로 휩쓸었어요. 애플이 팔린다고 하지만 애플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부품이 한국 거예요. 한국 자동차 부품이 전 세계를 쓸고 있어요. 자동차는 5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3위는 2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동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드디어 IT예요.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에요. 기술은 다 고만고만해요. 이제 자동차 기계는. 기계는 고만고만해. 기계는 전부 이제 고만고만해요. 그럼 무슨 기술이 달라냐. IT가 예를 들어서 주차 주행 중에 경고, 무인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자동차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보고서 주인한테 전부 사인을 주는 거죠. 현재는. 무인자동차가 되면 지가 다 작동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하이테크가 강한 나라죠. 그럼 당연히 자동차, 하이테크 자동차가 나올 때는 어디가 잘 갈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이죠.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품이 한국제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국산입니다. 전기차 제일 많이 쓰는 배터리도 우리 LG화학 1등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1등하는 게. 그럼 우리가 1등 국가라고요. 왜 안 믿어요? 중소형주들은 드물어 가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이유 말로는 이제 좋아. 한국 거니까 한번 써보자. 한국은 잘 만들어. 옛날에 우리 미제 그러면 좋아했잖아요. 일제 그러면 좋아했죠. 독일제 그러면 좋아했잖아요. 독일제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 안 믿었어요. 중국 애들은 식품 하면 중국제 하면 안 먹어요. 한국제 먹어요. 식품은 이제 미제보다도 국산이 더 좋아요. 한국 라면이 더 좋죠. 미국 라면이 더 좋아요? 이상해요. 미국 음식 먹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뚜기라든지 이런 보세요. 오뚜기라든지 이런 회사가 엄청 뜨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지수 얘기하다가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요. 종합지수가 박스를 넘어갔는데 신뢰를 안 해줘요. 여러분, 시세는 언제나 시세를 믿어야 돼요. 그죠? 언제나 그리고 봄부터 올라갈 때가 이게 무서운 장이야. 봄부터 세게 올라가면 2009년 가볼까요? 봄부터 세게 올라가면 지랄하게 큰 장이 오더라고. 봄부터 소쩍새는 자, 보세요. 봄부터 올라가면 지랄입니다. 여기도 3월이야, 3월. 3월부터 세게 올라갔어. 올해는 2월부터 올라가죠? 정확한 날짜를 한번 볼까요? 3월 3일 날부터 나왔어요. 바닥이 3월 3일이고요. 이번에는 2월 12일입니다. 날짜도 2월 10일 여기가. 그러니까 약 20일 차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20일 빨리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종합지수의 모양이 너무 이쁘잖아. 차트가 예술이야.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작년에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났는데도 중소형주가 여기 시세가 났는데 하나도 차트가 보이지 않죠? 하나도 안 올라갔죠? 그래서 중소형주를 봅니다. 자, 이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서 있었어요. 시세 난 게 없습니다. 대형주 중에 작살난 건 엄청나게 작살났습니다만 지수가 안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좋은 회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2011년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형주는 많이 올라갔죠? 소형주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꾸준히 대형주 조정받을 동안 이것만 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코스닥을 봐야 돼요. 코스닥은 뭡니까? 코스닥도 코스닥 지수는요 2015년에 올랐어요. 여기 예. 지금은 내가 보면요 코스닥이 내일부터 날아간다? 그렇게 쉽게 날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뭐 별로 예측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긴 종합지수가 못 갔잖아요. 종합지수가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지금 뒤에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코스닥은 이런 시세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신용이 많아요.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은 좀 쉬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니노공업 이런 거에 진짜 낫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낫죠? 2011년이니까 여기서부터 셀트리온이 진짜 난 겁니다. 셀바이오 인바디 다 시세 났어요. 2011년부터 엄청난 시세가 났습니다. 2011년부터 거래소가 조정받게 된 이유는 말이에요. 그때 시세를 많이 났기 때문에 조정 들어온 거예요. 자, 기아차는 2009년 봄부터 3월부터 2011년까지 침착하게 달려 나갔으니까 어때요? 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코스닥에도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은 쉬어야 될까 안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 된다, 1번. 그냥 가야 된다, 2번. 그냥 못 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바람을 피워서 기운이 없어. 보약 처먹어야 간다고. 기아차가 말을 하고 있잖아. 장도 그리고 여기가 대형주장. 여기가 무슨 장? 중소형주가 갔잖아, 여기. 중소형주. 여기까지 뭐가 갔어? 중소형이 갔죠? 그럼 여기는 대형주장. 대형주 한 번, 중형주 한 번 가는 거야. 여기는 중소형주장. 맞잖아. 딱딱 떨어지죠. 예? 중소형주, 장이니까 대형주가 어떻게 해? 꼬랑지 내리고, 니 아우들 가게. 난 그동안 재진 게 많아가지고, 나를 또 예상한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죽어야 돼. 예.
예상가 까느라고 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은 요런 거를 좀잘 이해를 해서 가셔야 돼요. 자, 오늘 그 늦게 온 그 회원들에 있어서 공지사항으로 전해드립니다. 그 졸업생 중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은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은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났지만 수익 못 난 사람도 아무리 못 나도 20% 이상은 다 났거든요. 지난해. 그런데 지금 20%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고민하고 우는 사람도 봤어요. 내 방을 나가가지고 지금 예, 어떤 분들은 혼자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급등주 전문가 찾아간다고 찾아가서 계좌가 엉망이 돼가지고 엉엉 우는 사람들을 봤는데 졸업생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꼭 요번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내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센터장한테 신청해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날리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종목 잡아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